네, 오늘장 간판주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전문가,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의진 전문가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자, 오늘 뭐 간판 주자에 두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기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특징적인 부분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좀 좋았던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였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업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4월 달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들이 사실상 많이 좀 나왔던 업종이 자동차 이제 그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밀렸지만 급등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라는 건 지나고 보면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좀 수렴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수혜 증가율이 굉장히 좀 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비 100% 이상 수출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지금 판매 대수만 좀 봐도 25만 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월비 78% 이상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 감소를 한다면 자동차 역시도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치가 않다라는 게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 회장도 6월 정도면은 최소한의 물량을 좀 맞춰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필요한 물량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최소한의 물량은 맞춰줄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자동차 업계에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그동안의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추세가 유지가 되나 안 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의 추세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이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매물소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저점 2월 말, 3월 초에 만들어졌던 저점 이탈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있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즉 시장이 빠진다면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21선에 안착을 하면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악재를 그동안에 반영을 했고 주가가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특징 종목이 자동차 섹터, 그중에서 좀 기아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 대표님. 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선선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하고 제가 수요일 나와서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조선과 여러분들이 해운 업종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0조 원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저는 그쪽에 베팅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조선 해운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을 가는 이유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해운 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조선 선재는 여러분 2010년도에 CS홀딩스에서 스핀오프된 피복용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용접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스코에서 원조류를 재료를 조달받아서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용접봉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대리점, 건설, 자동차나 조선업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피복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마켓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오늘 10만 원 넘는 종목도 상한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선재 오늘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분기 조선 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형 컨테이너선 77채 중에 55척, 71%죠. 그리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23척 중에 23척, 그리고 LNG 운반선 2척 중에 2척을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했네요, 싹쓸이했죠. 네, 앞으로 네. 전체의 한 76%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이런 경향은 더 지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배터리 2차전지 쪽이 아니고 이제 조선해운 업종이 14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한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상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조선해운주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